너희 둘이 잘 싸워봐라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. 근데 그 옳은 경주일까요? 왜 이런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. 그 뒤에는 사회 시스템을 장악한 값들이 있었습니다. 어쩌면 우리는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아인슈타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헌정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큰 기회입니다. 이제 우리에게도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가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맡게 될까요? 게임의 재발견이 필요한 때입니다. 틀 자체를 깨버릴 수 있는 혁신, 새로운 생각과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입니다.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. 임대료와 이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. 수학이 사용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. 우리가 변하면 곧 정치도 변하게 됩니다. 변화는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.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의식 전환, 바로 민주시민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